학교 전담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한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이들 자매는 가해 경찰관을 양아빠라 부르며 의지해 왔다고 합니다.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는 김모 씨는 지난 6월 초 여중생 자매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습니다. 자매가 잠든 사이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 접촉을 했고 심지어 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도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위기의 청소년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9월 김 씨를 알게 된 여중생 자매는 3개월 동안 7번이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. 자기는 그런 죄책감 없이 스킨십으로 생각하고 애들한테 그렇게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게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. 여중생 자매는 옷과 휴대폰을 사주며 호의를 베푸는 김 씨의 전화번호를 양아빠로 저장할 만큼 의지했습니다. 하지만 김 씨의 집요한 성추행을 참다 못한 자매가 지역 상담센터에 신고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개인의 일탈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도 안 믿겨진다. 해당 경찰서는 김 씨가 학교 밖에서 학생을 만나려면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한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 개인적인 국가적 사실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알지 못했어요. 개인이 개인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제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